야, 어떻습니까? 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그리고 그래요? 너의 선택이 훨씬 더 멋있다, 야. 아빠는 다시는 공부 안 하겠다고 얘기했을 것 같다고 했어. 공부 안 하면 내가 훌륭한 사람 안 되잖아. 이런 갈수록 훌륭한 질문이 처음 보네요. 갈수록. 돈이 멋지다. 감사합니다. 돈이 멋지다. 자, 이번에는 유빈이의 마음을 맞춰봐. 문제 주세요. 네.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왔는데 아하.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아하. 유빈이는 어떻게 할까요? 아하. 1번 단골이니까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그냥 먹는다. 아하. 2번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려드린다. 3번 엄마 아빠에게 여쭤보고 시키는 대로 한다. 4번 일단 먹고 나중에 꼭 돈을 가져다 드린다. 5번 아싸 하고 앞으로 그 가게를 다 더 자주 애용한다. 떡꼬치. 어른들도 가게 갔는데 거스름 돈을 더 받았을 그렇지, 경우 갈등되잖아요. 그래. 이거를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되세요? 저 갈등돼. 엄마들은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 그거 돌려주면 되잖아요. 아니, 그래도 또. 아껴보겠다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런 말이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요, 2, 3, 4번은 절대 아니고요. 네네. 첫 번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일단 먹든지, 아니면 마지막 5번처럼 고맙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자주 이용하든지. 여기 두 개 중에. 무조건 일본인 쪽이네요. 다. 무조건 먹죠. 유빈이를 지금 굉장히 우습게 보시는 것 같은데. 유빈이 이제 많이 제가. 다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리원 네. 형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3번. 에? 3번? 3번. 3번.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다. 시킨 대로 한다. 엄마, 저... 엄마 아빠가 여쭤본다. 아, 그래요. 그럼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요 엄마가 당장 먹죠. 5번이잖아요, 5번. 엄마가 5번이나 1번. 아, 5번이지. 아니, 아니 아예 그 가게 앞으로 안 갈 거예요. 훔치죠. 혹시 들킬까 봐. 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요, 그냥 더 이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할 거예요. 아, 왜냐면요, 저 떡꼬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옛날 때 이거 저 네 개 먹은 적 있어요. 네 개씩. 아, 그 가게를 더 자주 이용한다. 응. 어허, 우리 시우는 어떻게 할래요? 그냥 두 개 다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을 때요. 아 그냥 네? 막. 두 개 다 먹는 거 괜찮을 것 같다고요? 네. 네. 서비스로 생각하고 그냥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두 개 먹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도움으로. 2번 해야죠. 2번. 당장 달려가 하나를 돌리자. 야, 방송용으로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어, 이미지 포장 엄청하네. 우리 또 어릴 때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그죠? 네. 우리는 뭐 그냥 무조건 1번이죠. 그렇죠. 그냥 먹고. 그렇죠. 다시는 그 집에 가지도 않아요. 그건 다르네. 우리 현석우는? 1번이요. 1번! 그거 봐. 하나 샀는데 두 개 줬어. 그냥 먹을 것 같아. 왜요? 왜냐면요. 네. 정성껏 만들어서 주는데. 예의가 아니지. 준 사람 성의가 있지. 그래서 정성껏 만들어서 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만 돌려주면요. 너무. 그치, 주인이 너무 기분 나쁘지. 실망하지 않을까 해서. 아. 그렇네. 실망하지 않고 일부러 준 건데. 그럼요. 서비스를 일부러 넣어준 건데. 그치. 애가 아, 됐어요. 안 먹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하고 돌려주니까 실망할 수 있는 거죠. 아, 맞네. 저기, 그러면 저기 현석은 떡꼬치가 아니라 저기 연필을 샀는데 두 개를 주면 어떡할 거예요? 정성껏 팔았는데. 정성껏 팔았대. 다시 하나 돌려주면 좀 더 곤란하지 않을까. 귀여워서 줬는데 무조건 실망한데 그죠? 정성껏 팔할 때요. 뭐 현서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일단은 현서는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초지적을 설명하고. 아 가게. 예, 그렇게 해야겠죠. 뭐야? 네. 정성껏 팔았는데도. 정성껏 줬는데. 아 그러면 가서 그래 정성껏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서 인사하면 되겠다 그치? 응.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알겠습니다. 자 잘하세요. 저기 유빈이가
4번으로 할 것 같아요. 네네. 그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아~ 제가 유빈을 알거든요, 성향을. 자, 유빈, 이거 잘 읽어보고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배가 고파 떡꼬치를 사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 주인 아줌마가 실수로 하나 가격에 두 개를 줬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아, 유빈이 어떻게 할지.